안녕하세요. 한반도에 흔한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예입니다. 길 가다가 이제 편의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한국 편의점은 좀 다른 것 같다.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무뎌져 있는 것 같았는데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정말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 편의점을 보고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편의점은 보통 어떤 음식을 사러 간다거나 뭐 어떤 제품을 사러 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한국의 편의점은 택배 서비스랑 그 ATM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택배는 보통 뭐 우체국이나 그런 데 가서 보내면 되는데 만약에 정말 급하게 보내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우체국 가는 게 좀 귀찮거나 그럴 때 정말 편하게 기계로 보낼 수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 국내 택배뿐만 아니라 보니까 국제 택배까지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EMS나 뭐 DHL 그런 쪽으로 찾아가 하진 않더라도 국제 택배를 정말 편하게 보낼 수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ATM기는 보통 은행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계들이 다 철저하게 보안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어서 다 은행에 가 있어요. 그리고 막 CCTV도 막 10대 설치돼 있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정말 일반적인 편의점 안에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급하게 돈을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현금이 없을 때 근데 은행 ATM기가 좀 멀 때? 그럴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ATM기 쓰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그 한국인들의 인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덤으로 굉장히 많이 주시잖아요. 그게 편의점에서도 그렇게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1 플러스 1 아니면 뭐 2 플러스 1 행사 아니면 뭐 이거를 사면 덤으로 이거를 준다. 오늘의 행사 상품은 그거였어요. 우동을 사면 볶음김치가 공짜다. 덤으로 준다. 아니면 그 아이스크림이 1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유 2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절약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친구랑 같이 뭐 나눠 먹거나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잘 사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세 번째는 한국의 편의점 음식. 이거는 정말 전 세계 누구한테 물어보든 한국에 왔다 간 외국인들이 다 이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정말 한국의 편의점 음식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경이로울 정도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스턴트 식품만 많다, 뭐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정말 밥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 닭가슴살 샐러드나 오히려 건강에 좋은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팔고 오늘 제가 본 것 중에 비빔 모밀?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모밀은 사실 제가 식당에 특별히 찾아가서 먹는데 아 이걸 편의점에서 먹으면은 비용도 저렴하고 정말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끼 식사를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편의점 가면은 전자레인지도 다 마련이 돼 있고 뜨거운 물도 잘 나와 있고 아 식탁이 많이 이제 준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어서 그냥 식당을 안 가도 편의점 가서 이렇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편의점은 카자흐스탄에서 물론 다양한 제품들을 팔긴 팔지만 약은 그렇게 안 팔거든요. 약은 무조건 약국에서만 사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약들은 무조건 이제 의사의 처방으로 사야 된다. 왜냐면 약은 이제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는데 한국은 소화불량이 됐을 때 막 먹는 약, 체했을 때 먹는 약,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 모든 거에 최적화된 그런 약들을 잘 팔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주변에 약국이 없거나 아니면 뭐 좀 더 걸어가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정말 가원이 아니라 한 100m, 200m 이내만 나가도 다 있어서 이 음식 말고도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나한테 필요할 때 정말 급할 때 살 수 있는 점?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뭐 샤워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편의점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양말이라든지 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여행용 샴푸 아니면 뭐 물품들? 그런 것들을 파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 문화에 최적화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편의점에서 얼음을 파는 게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얼음을 그렇게 사서 먹는 편도 아니고 얼음을 왜 팔지 왜 필요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한국 문화 특성상 어디 가서 맥주 마시자 그럴 때 편의점에서 맥주 먹을 때 얼음 넣고 시원시원하게 잘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편의점용 커피를 살 때 아이스 커피를 많이들 먹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약간 급하게 이제 구할 수 있게 그런 얼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없는 게 없는 편의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카페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물품을 두고 다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놀라웠고. 그거랑 동일하게 야외 진열을 해놨는데도 많은 상품들이 있었어요. 뭐 식품도 있고 세제라든지 뭐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쓰는 모든 물품들. 정말 필요한 물품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야외에다 두고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는 점. 물론 CCTV가 가동이 돼 있지만 그게 정말 저는 신기했어요. 여기서도 약간 한국 분들의 양심이 잘 드러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CCTV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훔쳐갈 놈은 또 훔쳐가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진 않고 양심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잘 돼 있어서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정말 비슷하게 충격받은 게 비워진 계산대예요. 계산대는 돈이 보관되어 있는 자리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거기도 이제 물품들이 굉장히 많고 보통 전체적으로 편의점을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 계산대에 계시는데 아 그분이 없으면 나는 뭔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갔을 때도 계산하러 갔는데 계산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찾았어요. 보통은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일을 봐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가게를 잠깐 닫고 다시 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편의점에 가서 놀랐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